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사님 덕분에 시궁창에서 탈출을 한 쓰니 한 분 모셔왔습니다. 제목 망할 명절 제사 때문에 이혼. 참 대단한 양반집 나셨네. 뭐? 조상님이 복을 줘? 아이고 그래 나랑 이혼하고 너그 조상이랑 잘 살아라 이 새끼야. 원제 명절 차례 제사 때문에 이혼한 분 계신가요? 네 제가 합니다. 남편 새끼랑 이혼. 하 이미 지나간 명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명절 거기에다 그 망할 개역 같은 제사. 참고로 저는 지금 집을 나온 지 며칠 됐고요. 지금 친정에서 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들 배경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 나이 30, 남편은 34, 아직 아기는 없고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 중이며 남편 놈은 H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대기업이고 돈도 잘 버는 편이죠. 현대인가 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반년, 약 7개월 됐는데요. 그 망할 명절 차례 제사,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평소 지가 죽고 못 사는 집안 어른들과 더불어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들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앞에서만 그런 거예요. 평소엔 관심이 전혀 없고 늘 불효만 하던 후손으로 살다가 명절이나 제사를 지내야 하는 때가 되면 갑자기 명문 양반과 자제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무슨 무술이 취급하는데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이혼당하는 거야. 사실 저도 좀 멍청했던 게 결혼하기 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만 말을 했고 그런 만큼 제대로 된 상의를 했던 적이 없었는데요. 왜? 믿었으니까. 평소 깨어있는 남자 행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른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겠지 했는데 헐. 아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니 확실합니다. 평소 지가 했던 말이 있는데 말이야. 그랬는데 결혼 후에 갑자기 저런다.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 시부모님이 저 모르게 개입을 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쉽게 말해서 아바타죠 아바타. 아니 알바타 새끼. 알바타? 참고로 지금이 뭐 명절 시즌은 아니지만 며칠 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명절 차례 제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니 이런 미친. 제가 명절에 대해 뭐라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돌변하더니 이혼하자며 길길이 날뛰네요. 참고로 이거요.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방방 타는 어린 애들처럼 온 거실 바닥을 폴짝폴짝 날뛰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이씨, 우리 이혼해. 이지랄.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야 지난 설에는 시댁 먼저 갔으니까 또 천명절이고 올 추석에는 우리 친정부터 갔으면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먼저 가는 거. 안 가는 게 아니고 먼저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전부였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갑자기 헐크로 변신을 하더니 이유불문 명절에 자기 집 먼저 안 가면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며 걔 난리를 치네요. 순간 얼척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무조건 자기 집에 먼저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대요. 그리고 조상님들께도 마찬가지 차례를 올려야 하며 그래야 후손인 우리가 복을 많이 받니 어쩌니 하면서 처가는 당연히 그 이후라고 합니다. 아니 평소 전화 한 통 안 하는 놈이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요. 와 이거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는데 아니 무슨 7, 80대 노인네도 아니고 이제 겨우 34살 된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게다가 이게 그렇게까지 난리를 칠 일이야 이게? 어? 정말 모르는 누가 봤으면 정승 집안 종갓집 종손인 줄 알았을 겁니다. 사대부. 이후 몇 시간 동안 미친 듯이 싸우다가 짐 싸들고 친정에 온 거예요. 여튼 아직 결혼을 안 한 아가씨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들께 고합니다. 이거요 무조건이에요. 예외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명절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결판을 내고 그런 뒤에 결혼하세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런 딴소리 못하게 못을 단디 박아야 해요.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그 집 조상님들 때문에 거지 같은 해코통을 당하거나 저처럼 이혼해요. 아시겠죠? 이거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종년 무술이 취급당하는 기분입니다. 아니 우리 집은 나중이라니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그런 만큼 그런 걸 소홀히 여겨 얼렁뚱땅 넘겼던 저는 이런 새끼인 줄 전혀 몰랐다가 제가 자기 집 조상한테 효도 안 한다고 불과 결혼 반년 만에 이혼하는 거예요. 하 진짜 개 같네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아니 지금이 무슨 19세기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 2020년이 넘은 지가 언젠데 고작 제사 차례 때문에 이혼이라는 걸 하네요. 헐. 참 좋은 조상님입니다. 후손들 이혼이나 시키고 말이야. 아버님 어머님 혹시 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열심히 모신 대가가 겨우 이겁니다. 정말 대단한 양반집 나셨죠? 그런데 이거 정말 웃기는 게 지난번 제사도 그렇고 저번 설에도 그렇고 제사 차례 음식 놓을 줄 몰라가지고 시아버지가 여기저기 전화 때리고 책 펴놓고 올리던데 그래서 그게 괘씸해서 복을 안 주는 건가? 아 참 어이가 없네. 여하튼 저는 이혼합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로 이 미친 인간 아까 3일 만에 연락이 왔는데요. 거기서 반성 많이 했냐?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면 받아줄게. 깔깔. 하, 그지 같은 놈. 내일은 도장을 찍어 보내야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 댓글 1번. 아니요. 쓴이는 명절 제사 차례 때문이 아니라 명절을 통해 알게 된 씨가와 남편의 그 바닥을 보고 이혼을 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솔직히 지금 당장이야 이혼을 하니까 기분 거지 같겠지만 인생 살다 보면 오늘 내린 이 결정이 쓰니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음을 그걸 알게 될 날 반드시 꼭 옵니다. 내가 그랬거든. 2번. 아니 후손들 복받고 잘되라고 차례 지내는 거라며 그런데 후손 이혼시키는 게 잘되는 거냐? 저승에 그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연락이 안 되나 봅니다. 대댓글. 제사 안 지낸다고 후손들한테 꼬장 부리면 그게 조상이야? 그냥 악귀지 악귀. 아유 이건 뭐 죽어서도 밥 줘 귀신이요. 3번. 옛날에 봤던 애니 그 2020 원더키드에선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아직도 제사 이 지랄. 아이고 게다가 복을 받니 어쩌니 헐 소름 미친. 문명은 누리고 싶고 그런데 구세대 억압도 강요하고 싶고 아니 그럴 거면 스마트폰부터 집어 던지고 제사를 지내든가. 정말 미개하다 미개.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열심히 해봤자 결국 후손 이혼시킴. 깔깔깔깔깔. 4번. 뭐? 차례상을 차릴 줄 모른다고? 보아하니 이제 아들내미 장가도 보냈겠다. 그래서 평소 안 하던 제사 차례 다시 지내면서 거지같은 양반 코스프레 하는 모양인데 아우 추하네요. 내가 아는 어떤 집도 그랬습니다. 시부 될 사람이 그 집안의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즉 장손도 장남도 뭣도 아닌데 그랬는데 지 아들 결혼하면 자기 큰 형님이 없애버린 그 제사 그걸 부활시킨다고 방방 뛰더랍니다. 물론 파혼당했죠. 그래가지고 아들이랑 원수가 됐으며 6년 동안 얼굴을 못 봤다고 해요. 여하튼 쓰니의 글만 봐도 느껴집니다. 계속 참고 살다간 쓰니 인생이 피폐해질 거예요. 그런 만큼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고 이거야말로 조상님이 도우신 거죠. 얼른 이혼하시고 자유를 찾아 떠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면 바뀌겠지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참고 몇 년 고생해봐야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나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5번. 조상님이 복 주는 거 맞는데요. 그러니까 쓰니도 이렇게 탈출을 하는 거 아니겠어? 어? 시그널! 아가! 도망가거라! 6번. 딱 보니 그래. 이제 제사시킬 며느리 들어왔으니 실컷 부려먹겠다는 심산이었네. 아니 근데 그동안 제사를 얼마나 개판으로 지냈으면 자기 집안 제사상 놓는 방법도 모르냐. 아우 쪽팔려. 아우 부끄러워. 7번.
나도 제사 때문에 이혼한 여자예요. 제사 같은 거 하나도 없다길래 그냥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딱 일주일 전에 이 미친놈이 갑자기 지 외할머니 명절 차례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뭐 결혼하기 전 인사?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별말 없이 쫄래쫄래 따라갔었죠. 물론 지도 처음이니까 인사만 드리자 이랬던 거고 말이죠. 그랬는데 헐, 결혼한 후에 거길 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참고로 시모는 이혼한 상태였고 전남편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니, 제사라는 거 단 하나도 없던 집안이라 했으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했더니 지 외할머니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남편의 숙모 입장에서 본다면 이혼을 한 시누이가 아들 며느리 주렁주렁 달고 오는 거죠.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야, 그럼 나도 우리 외할아버지 제사 지내러 가야겠다. 이러니까 시모 하는 말. 거길 뭐하러 가냐? 헐. 거기다 전 남편까지 같이 칠할. 야, 1년에 고작 3번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설, 추석, 그리고 외할머니 제사. 이렇게 3번인가 봅니다. 힘드냐고? 당연히 힘들지 새끼야. 지난 30년 동안 나에게 있어 명절이란 푹 쉬면서 전 처묵처묵 TV만 보고 노는 날이었고, 게다가 결혼 전에도 분명 합의가 된 건데 본가엔 제사가 없다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거짓말 한 게 없다며 지랄 발광을 해요. 헐. 사실 이거 말고도 그지 같은 일 참 많았지만 이혼을 함에 있어 이게 제일 크게 한몫을 한 사건이죠. 아니, 내가 내 조부모 제사도 안 지내는 사람인데 고작 시외가에 가서 제사밥 차리려고 결혼을 했나? 헐. 여하튼 이 인간이랑 이혼했고요. 1년 반 만에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8번. 제가 가정법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하는 사람들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옛날에 이거 뉴스에도 나왔죠. 명절 다음날 되면 막 엄청나게 이혼한다고. 9번. 책 보고 제사상 차리는 거 저희 시댁도 그래요. 몰라서 매번 책을 보고 하는데 무려 10년 넘게 말이죠.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맨날 싸워요.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항상 싸우면서 양반 집안이라고 목에 핏대 어찌나 힘을 주든지 보고 있으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10번. 젊은 꼰대들 은근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살게 놔두는 게 모두에게 이롭죠. 깔깔깔깔깔.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안 지내줬다고 후손들에게 꼬장을 부리고 해코지하고 괴롭힌다, 그거는 조상도 뭣도 아닙니다. 그냥 퇴마를 해야 할 잡귀죠, 잡귀. 물론 뭐 제사는 문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제사를 문화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강요를 하는 순간부터는 문화가 아니고 악습이죠. 자기들끼리 하면 돼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무엇이든 강요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엎어버리고 이러면 미친 거잖아. 반대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